증언,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 4주년. 지만 혼자 먹고 살쪘다고. 인대지라고 해요. 아, 저 수태이고. 독재국가로 분리가 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김정은을 독재자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하는 짓이 독재자의 교본과 같은. 김정은이냐 돈이냐 할 때는 무조건 돈입니다. 여동당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살자면 어차피 장마당밖에 없어요. 내 지금 2년 됐어요. 근데 하루를 돌아 못 돌아요. 다이너마이트까지 팔린다. 안 믿잖아요. 다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남북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시는 이분을 네.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저는 여자로서 이분의 촉촉한 머릿결이 한번 만져보고 싶다. 부럽다. 하는. 부드러운 남자. 네. 신이 이분에게 손가락을 주셨고 순수한 마음을 주셨으며 천사의 마을, 이 말투를 주셨습니다. 김정윤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긴 머리. 북한에서 이렇게 긴 머리 남자 맞나요? 아니 처음에는 긴 머리가 되게 낯설었거든요. 약간 아주머니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저번에 녹화를 같이 하면서 진짜 저희보다 더 순수하세요. 아이 같고. 그렇죠. 그래서 외모랑 다르게 천사시더라고요. 천사시죠. 네. 외모랑 다르게. 아니 그거 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긴 머리인 남자가 되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괜찮다. 긴 머리 남자도 되게 정 많고 순수하고 좋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주현 씨는 아까 복도에서 놀라셨죠? 네. 뒤로 가는 거 보고 와닥닥 놀랐어요. 와, 막 키도 90이고 막 옷도 보니까 남자는 맞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그것도 파마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 저 뭐지? 우리나라 사람 맞나? 북한에서 지금 오신 지 5개월 됐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좀 놀라셨나 봐요. 지금 막 보는데도 지금 막 이상해요. 뭐 남자가 왜 저런 걸 했지? 북한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근데 좀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이렇게 긴 머리. 네. 무서워. 무서워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혹시 결례가 안 되면 한 번 살짝 머릿결 한 번. 예. 진짜 머리 맞아요? 진짜 머리 맞아요? 어떡해. 어때요? 굉장히 그 친구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그러시구나. 착한 분이에요. 그 락 음악이라는 어떤 그런 장르가 있어가지고 이제 락 음악을 하는 이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락커라 그러거든요. 좀 락커들은 머리가 긴 또 편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기왕 일어나신 김에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현 씨도 훨씬 좋아졌죠? 네. 막 속이 이제 안 무섭죠? 뚫린 것 같아요. 이제 안 무섭죠? 네.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락을 지키느라 아주 장가란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저 머리 긴 사람들 별로였거든요. 예. 근데 백문의 불일견이란 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걸 정말 내가 딱 느꼈어요. 진짜 음악이 최고 극치를 무 입장열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와 듣고 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락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셨고요. 락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셨고 여러분은 락의 세계, 메탈의 세계에 입당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박찬숙 씨가 너무 팬이 되셨잖아요. 두 분이 공통점이 있대요. 뭡니까?
아메리카노 좋아하신다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네. 오, 좋아하시네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하루에 몇 잔까지? 하루에 그 요즘 에스프레소 이렇게 이제 뽑잖아요. 네. 그걸 한 6개 정도. 진짜 반하셨어요 완전. 예, 예. 두 분의 이 뒷이야기는 훗날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으로 현숙이 불렀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정원으로 갑니다. 또 이렇게 즐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충격 증언,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 4주년. 네, 2011년 겨울에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김정은이 집권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뭐 시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던 얘기 말고 네. 여기 계신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북한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또 한 명의 새 출연자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하는 북한 군대와 사회를 몸소 겪으며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에 탈북해서요. 2014년 5월에 하나원을 졸업한 강리혁 씨 소개합니다. 총이야. 총이야. 무서워. 진짜 총이에요. 우와. 진짜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인민군 포병부대 단계로 복무하다가 제대되어 최진세에서 당의 지침을 받는 당일권으로 사업하다온 강리혁입니다. 2013년 10월 김정은 집권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더 자세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군대에 계신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1년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11년을 하전사 때는 기구수로 복무했는데 기구수라고 하게 되면 포병부대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기구수가 하는 일이 목표까지 거리와 방향 모든 것을 계산해서 하력진지라고 포병부대에 그 뚫고 줘야 그 포병부대에서 그 자리표를 가지고 쏠 수가 있거든요. 기구수 하면은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포 사격하려면은 북한에 이렇게 GPS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찰수가 앞에 나가서 하기 정찰수 앞이보다 저기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기구수예요. 오. 예, 저기 중심에 들어가서 정확한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재고 해서 포를 쏘게끔 그걸 방향과 해서 주는 게 정찰수에서 주면은 다시 직접 침투를 해서 그게 중심이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지소에서 받아갖고 그걸 받아갖고 시사 포를 쏜다는데 그래서 편차났다니까 중심에 좌로 편차 앞으로 우로 편차 몇 개 났다면 세상에 수송해서 동시 사격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측량기구 갖고 들어갔다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다 노출되잖아요. 아, 러치라는 게 그게 이제 이만한 기구 판이 딱 한 18kg 되거든요. 18kg.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쥐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고. 막 예, 계속 뭐. 잡히지 않게. 나무처럼. 2인 1조나 뭐 3인 1조가 아니라 혼자. 2명이에요. 2명, 2인 1조로? 예, 2인 1조. 기구수가 되자면 이제 체력, 수학, 사격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좀 사격을 잘했고요. 네. 한 10발 중에 8발, 9발은 맞췄습니다. 정민우 중대장은 10발 중에 몇 발 맞췄어요? 저 자동 모터는 100발 100입니다. 아, 이거 만져보긴 한 거예요? 주세요. 일로 와봐요. 양 쌌겠지, 양. 염소 맞춘 거 아니에요? 만져보긴 했다고요? 앞에 총! 앞에 투! 핫! 또 있다. 아, 잘 안 보여. 앞에 처음 잡히지 않았어. 말만 더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더듬는 거야. 오메. 오메. 오래됐어. 애기야, 기타 쳐요? 이 정도. 야,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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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정으로. 보니까는
통역도 되게 잘하시고요. 군 생활을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군 생활을 계속 하시지 왜 그만두셨어요? 북한에서는 해마다 이제 포병 사격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철에 1월 달에 들어가면 동계 훈련이라고. 그때 제가 대대장급 이상 그 사람들과 사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목표를 못 맞춘 걸 제가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간부 등록을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 부모가 다른 친구한테 돈을 좀 꿔주면서 돈을 못 받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오시게 됐는데 북한에는 간부 등록을 하려면 문건을 다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근데 부모가 행방불명이라 제가 간부 등록에서 물러난 거죠. 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내가 장교로 성공 못할 바에는 빨리 제대돼야 된다 하고 생각해서 뇌물을 주고 사업제대를 해서 제대 후에는 최진서에서 이게 당비서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뇌물을 주면은 저기 제대를 할 수 있어요? 뇌물 주면? 예, 뇌물을 주면은 이제 문건을 만들어줘요. 병원에서랑 이렇게 그냥 큰 간부들한테 주면 이게 의가사 제대 아픈 걸로. 예, 감정 제대 이런. 그러면 식으로. 오늘 들어갔다가 그러면 한 달쯤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뇌물을 주면?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달은 못하죠. 어느 정도 한 5, 6년은 하고 2, 3년도 괜찮고 그러니까 2, 3년도 하고 네.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김정은이 때문에 탈북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농사를 줘야 되는데 땅을 다 해소한 거예요. 해경제관리체계라고 2013년도에 13년 4월에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개인 땅을 다 해소했어요. 그때 땅을 뺏겼어요? 예, 저도 한 300평 정도 해소를 당했는데 돈은 줄 거 아니에요, 땅 회수하면? 돈도 안 주죠. 네.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같이 벌밭, 그 다음에 풀밭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그걸 일컫 땅인데 그거 국가 땅이라고 다 해소하는 거예요. 어머. 예, 제가 더 탈북하게 된 동기가 북한에서 이게 국가에서 잣을 다 따고 보면 한 10m 높은 나무에 한두 송아리가 달려있어요, 잣이. 잣? 예, 잣. 따서 한 12마대 정도를 이렇게 집에다 먹고 살자니까 그것도 밤에랑 이렇게 따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회사 나갔다 오니까 다 해소해 간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네. 왜? 들어와서 해소해 가서 제가 왜 이걸 해소했냐. 나는 이거 도덕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딴 거잖아. 예, 이삭을 하나하나 주선 건데 왜 해소하냐. 그리고 김일성이 방침에도 산을 뜯어먹으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달라.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고. 그래서 그래 왜 못 주는가? 그러니까 국가 재산인데 어떻게 개인이 자수 가지게 되냐? 그럼 너희는 개인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게 됐냐? 어머 신발 그거 가택용증 있냐? 용증도 없이 어떻게 수색을 할 수 있냐 개인 집을 이렇게까지 했죠. 그래도 못 준다고 해서 억울하고 분해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고 그 탈곡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 가서 자술 집으로 다 날라왔어요. 제가 혼자 몰래. 네, 가다가 마지막 한 마디를 쥐고 오는데 그 보현들하고 마주친 거예요. 제가 다섯 명. 그렇구나. 싸움이 붙었죠. 1대5로 맞기도 많이 맞고 때리기도 때리고 많이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반란죄로 반란죄로 들어간 거죠. 민심 반란죄로 해가지고 뭐 김정은이 방침을 받으면서 최고 검찰서까지 내려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보고 문건에다 도장을 찍으라 그러는 걸 못 찍겠다.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냐. 그거 찍으면 제가 죄를 인정하거든요. 인정해서 교도소나 가야 돼요. 제가 그거는 못 찍겠다니까 장모를 시켜가지고 깨워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도장을 사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걸 왜 사인했냐 하니까 이거 하면 살려준다고 해서 사인했다고. 제가 거기에서 있었댔자 저는 이제는 교화소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더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탈북하게 됐어요. 결국 잣 때문에. 예. 혼자 오셨어요? 예, 부모님들은 먼저 5년 전에 오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탈북까지 할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계속 것뿐이에요. 국가가 글리 모으는 거야. 그런데 김정은이 잣을 훔쳐간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잣이라는 게 외화 원천이거든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수출을 해가기 때문에 대개 이게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이자처럼 이분처럼 따서 그다음에 외화벌이 기간에 바치면은 달러를 줘요. 근데 이자처럼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마다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예전과 달리 통제권을 생존수단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권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 걸 갈취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은 잣 같은 걸 뺏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럼 그 부위원이 그 탐관오리네요, 그렇게 따지면. 예. 되게 나쁜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소해서 자기네가 먹는 거죠. 뭐 국가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사용하는 거죠. 저, 잘 오셨어요. 네. 그 한국에선 잣 드세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예. 보기만 해도 막 기분 나쁘죠? 예, 정말 안 먹어요. 그죠? 한마디 하세요, 그. 잘 먹고 잘 살아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환영합니다, 강민혁 씨. 증언,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의 4주년.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 계시던 분들이 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살았던 이야기들을 진짜 해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충격 증언,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 4주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합니다. 2015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간부의 3대 조건은 네모이다. 간부의 3대 조건이 뭘까요? 가정 환경 아닐까요? 첫 번째가? 그 출신 조건, 출신 성분. 아, 출신 성분이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출신 성분. 그리고 가운데 게 왠지 자실 것 같아, 잣. 잣. 출신 성분. 이걸 뺏었잖아, 간부의. 땅 있어야 될 것 같아. 땅. 알았다, 알았어. 뭐야? 뇌물이다. 뇌물. 그럴 수도 있다. 뇌물을 좀 바쳐야. 아유, 확실한 것 같은데. 힌트 하나만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간부가 되려면 남한으로 하면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군에 갔다 와야 되고 군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북한이 유일당이잖아요. 노동당이잖아요. 당원이 돼야지 간부 등용이 돼요. 네, 세 번째는 뭘까요? 대학을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힌트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야.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외국어 형님이 신고. 갖고 있는 것들. 부인, 딸, 아들. 아, 그거다. 간부의 3대 조건은 부인, 딸, 아들이다. 정답 확인합니다. 2015년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간부의 3대 조건은 출신 성분, 돈, 수완이다.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돈과 수완이면은 강철원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도 이건 자본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95년도 이전에 그 정상사회일 때 그때는 국가가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 주고 배급 주고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뇌물을 받거나 뭐 다른 일도 안 챙겨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9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배급이 끊기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간부들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물량, 그 식량,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간부들이 그걸 뜯어먹으면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뇌물 받고 그걸 뜯어먹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끊기면서 먹고 살만한 게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거나 해외 나가거나 그러니까 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책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간부라고 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누군가가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뇌물을 받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이런 돈이 생기는 길이 있어야 이 간부로서였던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이냐 돈이냐 할 때는 무조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직 돈. 그러니까 돈만 되면 공화국 영웅 칭호도 될 수가 있고 평양 시민도 될 수가 있고 어머.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돈만 있으면 장가도 잘 갈 수 있어요? 아, 잘 갈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아니, 그 우리 리 형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당시 이제 간부가 되기 위해서 돈과 수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피부로 직접 느끼셨어요? 예. 저희가 최신세에서 비서로 사업하면서 2000년대 김정일이 방침을 해서 제대군관들 이렇게 간부 등록하라는 방침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저희 서장이 최신서 이렇게 서장으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먹을 게 없고 집이 못 살았어요. 제가 하루에 옥수수밥도 제 개요 먹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종업원들한테 돌봐주자면 돈도 자기가 돈이 있어서 뭐 종업원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스스로 밀려나는 거예요. 종업원들 자체가 따르지도 않고. 아.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체로. 뭐 간부들도 자기한테 담배 한 각이라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담배 한 각도 못 주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아까 이제 세 가지 조건 중에 출신 성분, 돈, 수완인데 출신 성분이 나빠도 돈만 있거나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제일 중요하네. 성분도 좋아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참 놀라운 게 비서를 하셨다 했잖아요. 비서는 특히 출신 성분, 그 집안의 내력을 보는데
그 내륙 다 한국에 오셨다 했는데 초급당 비서 했다니까 너무 놀랍네요. 저희가 그해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아. 예. 저희가 한 중국 돈을 4천 원 받았거든요. 어휴, 큰 돈. 와. 예. 와. 많은 돈이죠. 얼마 받았다고요? 제가 중국 돈 4천 원. 얼마예요? 130. 지금 보내면 130만 원 보내야 4천 원이에요. 와. 그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때 화폐 교환하고 망한 사람들도 많았고 돈이 그때 돈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초급당 비서면 한국으로 치면 어떤 직책이에요? 그건 회사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장. 사장? 사장인 거죠. 그러면 내가 사장보다 더 세다고 볼 수 있죠. 그 돈이면은 당증도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월에는 당증 그 아빠가 치안되고 지주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토대가 나쁘다고 간부를 아예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토대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나라에 헌신하고 이제 돈이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뭉쳤기 때문에 돈이면 굿, 베리 굿이에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친구분도 당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부장으로 이제 승진하시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잘해주고 뇌물도 좀 주고 해서 되게 마지막 단계에 그 양강도 책임비서가 있어요. 그 사람만 딱 이제 넣어뜨리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워낙 커갖고 진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줘봤자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를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입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뇌물 받아먹으면 입이 크다고. 한도는 아예 안 받는 네, 그래서 다 올라갔었는데 책임비서 입이 너무 커서 이제 감당을 못해갖고 포기했어요. 네, 포기하고 이제 그러면 담비 씨도 옛날에 북한에서 밀수할 때 그것도 어딘가에는 돈을 써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만 저도 이제 책임비서 집까지도 가봤고 아. 왜냐면 양강도의 책임비서잖아요. 입이 얼마나 사람이 입이 장난하는 게 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사람이랑 그 사람들 뇌물 몇 번만 갖다 바쳤다가 하면서 아주 그냥 알거지가 됐다.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뇌물을 주던 습관들이 있어서 이게 한국에 와서도 내가 승진을 위해서는 우리 뭐 부장이나 과장님한테 좀 뇌물을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은 없어요? 있었어요.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아왔고 한국에 와서도 그런 똑같은 그 생활 방식인 줄 알고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그 다른 부서 부장님한테 과일을 이렇게 사서 줬던 적이 있어요. 명절 때. 한국은 그런 게 안 통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제 아 한국은 아니구나. 아니죠. 아니죠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것도 있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죠라고 하기에는. 형 받으셨어요? 저는 후배들이 좀 보내요. 아니요. 이만갑에서 고구마를 줘가지고 아, 그냥 했다가 농사 진 거 있으면 조금씩 가져오시라고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도 좀 주시는 거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돈으로 간부를 산다는 게 일종의 이제 매관매직이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도 이제 매관매직 하는 사람들은 그치. 충성심이 없거든. 근데 북한에서도 돈으로 간부를 사면은 김정은이나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충성심이라는 거 예전 북한 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고 간부들은 특대우를 해줬잖아요. 비주태 해주고 뭐 별난 것 다 외국에서 들여다 줬을 때 이야기고 간부들 자체가 자기 이제 좀 통제수단을 가지고 생계수단을 바꾸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뭐 담배를 사러 가잖아요. 간부가 담배 사러 갔는데 담배 한 갑이 왜 오지하고 가격이 왜 다르냐. 장사꾼 한 다음에 장사꾼이 하는 말이 달러 환율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부터 그 간부는 누군가가 뇌물을 가져올 때 너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와? 하니까 아니 원래 이만큼이면 제가 간부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이놈아 달러 환율이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 충격증언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 4주년. 이번에는요. 외국에서는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김정은 정권 4년차. 네모 점수 수 수를 받은 게 있어요. 수를 외국에 수미양 갈 때 수미양 네. 이걸 뭐 간단한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후진국일수록 부패 지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패 지수 점수 수가 아닐까. 영주 씨 세수율이요?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오. 그런 게 성적이 좋았을 것 같은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끝에가 자자로 끝납니다. 자. 자. 아, 도망자! 도망자. 도망자. 탈북자! 탈북자. 하여간 그런 쪽인 것 같아. 자, 자로 끝나는 거 김대기 씨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자? 지금 자? 아니, 이거 오히려 이제 탈북자 점수가 높다는 것도 탈북자. 동의하는 어떤 거. 김영수 씨. 국제자. 국제자. 정답 확인합니다. 김정은 정권 4년차. 독재자 정권. 맞췄네.
역시 우리 김영준 씨 머리도 좋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국제적. 김초 선생님.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 이게 그 정치학계의 노트르담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분인데요. 뉴욕 대학의 블루스 부에노데 메스키타. 뭐 참 이름도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알라스테오 스미스라는 두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역대 통치자들의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학적으로 만든 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예, 최근에 독재자로서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짓이 독재자의 교본과 같은, 예,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책을 쓰신 분 의외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독재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서방의 기본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당연히 독재자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독재국가로 분리가 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까지도 김정은을 독재자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푸틴 대통령까지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장 안 좋을 때, 스탈린 시대 때에도 지금 북한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오 시대 때에도요, 그 문화대혁명, 무슨 대학생 운동 하면서 막 쫓아내고 할 때에도 사람을 그렇게 마구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 너무 쉽게 죽이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하는 짓은 거의 히틀러의 나치즘하고 비슷하게. 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래 북한의 그 처형 방식은 이제 뭐 사람을 세워놓고 그 AK 소총으로 이제 머리 세 발, 가슴 세 발, 다리 세 발을 쏘는 게 하나의 표본이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아주 아주 기가 막힌 처형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사총, 그러니까 총구가 네 개 달린 고사총으로 천발을 쏴가지고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와, 말도 안 돼. 아, 이 김정은 이 정권은 뭐 독재자의 표본이 아니라 완전 독재의 화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변화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히틀러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실제 김정은이 시대의 독재자 히틀러를 닮고 싶어 했다는 놀라운 기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그러면 사실인 건가요? 네, 일단 보면은 예전부터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간부들한테 백부도서라고 했어요. 그 다른 나라 서적들을 참고로 이렇게 보게끔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처럼 뭐 문학 서적 같은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자본주의 문학 서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유일하게도 히틀러에 대한 그런 책을, 네, 갖다가 이 간부들한테 이걸 읽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줬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 간부들이, 니네 봐라, 독일은 이런 일을 통치를 해서 독재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걸 참고로 해야 되겠냐, 이런 취지,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이라든가, 과거의 독재국가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시켜요. 히틀러는 사실은 되게 공포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포 정치를 김정은이 따라하기 위해서 고사포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 최고위층이었죠. 고사포로 사용. 그렇죠, 그렇죠. 뭐 저 뭐 예, 그 저 현현철이도 그렇게 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성택 씨를 처형하기 전에 그 장성택의 오른팔이었던 장수길, 리용화 당 행정부 부부장, 이 두 사람을 처음으로 고사총으로 쏴주겠죠. 네. 그 다음부터 다 처형자는 다 고사총으로 쏴주겠죠. 아니, 그런 거를 공개 처형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건 군관학교에서 이 최고위층 간부기 때문에 최고위층 간부 그룹만 모아놓고 이제 총을 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를 깔보는 듯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자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지금 이 요즘 인터넷 기사에 참 많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성냥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 맞아. 아, 사실 이 얘기가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 한 6, 7년 전인가쯤에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시간을 우리가 편시간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30분 정도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 그렇죠. 우리의 뭐 잠적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이걸 바꾸는데 비용 및 전 세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서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앴던 얘기예요. 그렇죠. 북한은 했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광복 70주년 맞으면서 그때부터 30분을 갖다 평양 시간이라고 해서 늦게 늦잡았는데요. 이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전에 중국의 마오쩌둥도 이 중국 대륙을 전체 베이징 시간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 차베스라고 해서 이게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역시 그렇게 해서 난 누가 뭐라든 내 시간이다 해가지고 시간을 또 바꾼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독재자들은 자기만의 역사를 쓰기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지, 그 목함 지뢰 때 우리 그 회담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단이 가서 30분 동안 기다렸잖아요. 네, 북한이 30분 늦게 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혼란이 있는지. 근데 이게 다 그 편시간 때가 단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반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이냐면, 뉴스를 주고받거나,
국제적 그 약속을 한다든가 비행기 시간에 관련된 거. 박현숙 씨, 네. 요즘에는 김정은을 주민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대놓고는 말 못해도 그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인대지라고 해요. 인대지요? 네. 돼지요? 인대지요. 사람 돼지. 사람 돼지. 네, 사람 돼지. 지만 혼자 먹고 살쪘다고 돼지라고. 아 이제 옛날처럼 장군님 못 먹어서 부었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우리 동네는 김정은이보고 뭐야 아줌마. 김똘똘이가 너 김똘똘 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김똘똘이라는 게 북한에서 이 돼지 부르는 소리에 똘똘똘똘 하면 죽 먹으러 나오거든요. 근데 돼지가 이렇게 먹고 자고 하니까 엄청 살이 찌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김똘똘이 되지 말라 야 보기 싫다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야 똘똘이 배채우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그 자기들은 개미고 김정은이는 곰의 비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열병식 군사 10월 10일 날 군사 퍼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1조 6천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그거 마친 다음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무리 정말 그 고달픈 삶에서 뭐 나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개미처럼 정말 해도 안 되는데 저 곰은 혼자만 잘 산다. 정말 우둔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곰과 개미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곰이 자꾸 개미 똥구멍을 빨아먹으니까 뭐 계속 나오니까 강미혁 씨. 네. 아 김정은이 보고 군부에서는 수태지라고 했어요. 수태지? 네. 군부에서 그렇게 불러요? 네. 군부에서. 진짜로? 네. 솔직히 그렇게 어떻게 불러? 그렇게 부르면 네? 누가 신고해도 끌려가는데. 아니 그 약간 이거 막 대놓고는 말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말 못하는데 이저같이 아 자기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친한 네. 사람. 그러니까 뭐 동기 이런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술이나 먹는 좌석에서 조금 술기운이 오르면 아 저 수태 조금만 술이. 조금만 그러니까 나이가 오리잖아요. 오리는 게 지금 완전 독재하고 이러니까 아 조금 이거 솔직히 주현 씨 지금 약간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 하는 거. 군대에서 군대가 차마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이에요. 수련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모여 앉아서 술 드실 때 얘기를 하세요. 그거를 또 다 그 친구분이 다른 그 보이브 사람하고 또 친구니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자 하면서 막 적서 차서 가서 그 사람 그 가족이 텅 없어졌어요. 진짜. 어머. 우리가 사상적으로 왜 이렇게 변질됐는가. 합해 개헌을 하면 서리 완전히 이렇게 변질됐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강의 행군을 겪으면서리 악착같이 굶어 죽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김정은이 짓거나 그 뒤에서를 막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당 정권 기간 복귀관에다가 극 비밀리 강연회를 조직했어요. 우리 청년대장 김정은 장군님께서 세 번의 게임에서 합해 개혁을, 합해 혁명을, 대혁명을 했어요. 혁명을 하면은 우리 북한이 진짜 강성대국이 대문에 열리는 지름길로 간다. 네. 이렇게 하고 합해 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펑대랑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상적으로, 아, 진짜 미국의 고립 악살 책동으로 우리 북한의 경제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구나 하는 걸 패브로서 느낀 거예요. 그 독재자로 평가받는 김정은 과연 그 얼굴에도 네. 독재자의 모습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사나 뉴스에서 못 보던 거라고 했죠? 네, 못 보던 거죠. 풍수지리는 물론 관상 사주에까지 뛰어난 풍수지리 전문가 박성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박성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 진짜 미남이시죠? 네. 이게 지금 김정은의 사진이에요. 네. 김정은의 관상적인 특징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김정은의 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좌우 관골과 광대가 발달한 조금 넓은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넓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 통제를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독선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넓은 얼굴, 광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얼굴 중에서 이제 귀를 보게 되는데 귀가 어떤 사진에 따라서는 한쪽은 귓볼이 있고 한쪽은 귓볼이 좀 없는 짝귀의 사진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짝귀의 관상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날카롭거나 이중적인 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도 김정은
본인의 어떤 관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체적인 얼굴에 비해서 짧은 인중인데요. 인중이 짧은 분들이 보통은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다거나 아니면 한번 각인된 것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독선적인 면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광대, 그리고 짝귀, 그리고 좁은 짧은 인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눈에서 이제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것을 특히 눈 검은 동자가 위로 붙어 있고 좌우 그리고 아래쪽에 흰자위가 보이는 것을 삼백안이라고 해서 좀 잔인하다거나 강한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의 눈이 전형적인 삼백안은 아니지만 좌우와 아래쪽보다는 이제 눈이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그런 눈도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정은 우리 초기에 생각해 봅시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 나타났을 때 전 세계 언론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다들 미남이다. 사실 인물도 좋고 유학했던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평화 세계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이 뭔가 변했나요? 아니면 제가 이미지 때문에 지금 변했다고 느끼는 겁니까? 요즘에 하고 나오는 거 보면 그 눈썹이 원래는 이렇게 긴 눈썹이지만 그렇지. 눈썹을 좀 잘라서 좀 강하고 독선적인 면을 관상학적으로 조금 더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를 좀 만들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 같은 역사상 유명한 독재자가 많잖아요. 몇 명 있잖아요. 그럼 김정은 관상과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의 관상이 비슷한가요? 그래서 독재자 관상 세 명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첫 번째 독재자의 관상은 어머야 어머 히틀러. 이제 히틀러를 보게 되면 얼굴에서 눈을 조금 잘 봐야 되는 건데요. 눈에서 한쪽 눈빛의 시선이 바깥쪽으로 쏠려 있는 외사시, 한쪽 눈이 사시 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혈질이거나 충동적이거나 제어가 좀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는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의 얼굴을 보게 되면 눈썹 양쪽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살집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골각형 뱀대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골각형 뱀대가리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 풍류를 즐긴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위적인 후세인의 모습은 이 짙은 농밀한 눈썹과 이쪽에 있는 살집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김정은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인상을 쓸 때 이쪽 부위에 골각형 뱀대가리 모양이 조금 생기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자기주도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씨는 북한에 있을 때 후세인 알았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뉴스에 많이 안 나왔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 후세인 얘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다음 사람부터. 만수르 아니에요? 가다피. 가다피. 아니, 세 번째 독재자 관상은 무아마르 카다피인데요. 리비아에서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던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는 입술이 윗입술이 조금 얇으면서 위에 있는 살이 입술을 조금 덮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주꾸리 입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입술을 보게 됐을 때 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봤을 때 왼쪽 부위가 이 살집이 입술을 약간 덮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극단적이라거나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분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는 약간 발산형 얼굴, 양기가 강한 얼굴. 그래서 내면적보다는 바깥일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러면서 좀 극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독재자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겁이 많거나 뭐 이런. 일단 그 입을 봤을 때는 입이 전체적인 얼굴에 비해서 좀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도 많고 뭔가 소심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독재자 관상을 이제 해명을 이제 봤는데 제가 여기 온 김에 뭐 독재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약간 독선적이거나 그런 면이 있는 독재자를 한 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재상. 독재상. 그러니까 뭐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그런 약간의 기질이 있는 그분이 있는데. 야, 왜 날 봐? 오빠일 것 같아서.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딱 봐도. 되게 고민을 하긴 했어요. 네.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 아니요. 그걸 보세요. 그걸 보세요. 저요? 아, 그래요? 이제 좀 다른 분과 약간 그 박빙을 하다가 제가. 누구와 그 박빙을 했나요? 독재자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요 네 분 중에 계신데요. 나 아니지. 오빠, 준희 형. 네 분 중에서 약간 독재자의 느낌이 드는 분은. 네. 독재자의 느낌이 드는 분은. 네. 박준영 씨입니다. 박준영 씨입니다. 아, 왜? 눈 그렇게 하니까 더 독재하잖아. 와, 진짜. 안 돼. 모두 나를 따르라. 안 돼. 어째서입니까? 제가 왜, 아니, 근데 제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얼굴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그 약간 돌출형, 양기, 양기가 많은 약간 튀어나온 얼굴인데다가 턱턱이 빨리면서 목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런 상분들이 내 사람과 남의 사람 구별이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은 챙기지만 남의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다소 배타적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박준영 씨랑 이제 박빙을 이룬 분은 남희석 씨인데요. 남희석 씨 같은 경우 이제 코를 보게 됐을 때 약간 다소 매부리고 네. 자기 성향이나 이런 게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이런 MC계의 독재자! 야, 형은 아니라고. 너는 턱이 여기서부터 붙었대잖아.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독재자고. 선생님 그럼 어떻게 저는 턱을 넣어야 되나요? 독재의 늪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턱에 뭔가를 넣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럼 전 제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기질이 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독재자의 탄압과 응징에도 버텨나가면서 끝까지 저항해서 싸울 분이 한 분 계세요. 우와, 궁금하다. 궁금하다. 완전 궁금해. 궁금해. 그분도 이쪽 네 분 중에서 계신데요. 우와. 그분은 김동인 씨입니다. 의외다. 기본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타협이 그걸 잘 모르고 본인이 의리 있게 뭔가 자기 길을 가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독재자가 와서 응징하고 탄압을 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이럴 수가. 나의 길을 가렸다. 단지 이제 이마 쪽으로 봤을 때는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많이 환경이 조금 약해 보이시고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좋은 쪽으로 바뀌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혼은 언제쯤 하실까요? 장가는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이분은 일단은 결혼 쪽으로 운이 좀 없어요? 때가 왔어요. 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서 운을 보자면 이제 올해 그다음에 2016년 내년 후년까지가 연애운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를 놓치시게 되면 2022년 59세, 23년, 60세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어요. 아, 이제 2차 또 언제? 네, 그래서 요 2차 기회가 또 3년 안에 연애 쪽으로 해서 결혼 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좀 좋아 보이세요. 그냥 내년에 하세요. 글쎄, 그게 이제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3년을 만약에 넘기시게 돼도 여자운은 있긴 하신데 약간 연상 쪽하고 좀 연이 있어요. 59세? 55세에서 58세는 연상 쪽하고 좀 연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 3년간 연애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세요. 오늘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뉴스에서는 못 보는 내용인데 오늘 이만 가보리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격 증언,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 4주년. 지금부터는 김정은 시대를 직접 겪고 나온 여기 계신 탈북 미남 미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김정은에 대한 생생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한 생활 5개월 차 새내기입니다. 최지현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너당당보다는 네모. 당. 네모당. 냉모당 정답! 이건 확실합니다. 먹을 게 더 중요하지. 노동당보다는 포도당. 포도당.
하시네. 어, 잠깐만. 북한에서 어려울 때 포도당 주사 맞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중국에서 25% 탕하고 이제 5% 탕이 나와요. 5% 탕이는 식중독이나 걸렸을 때 맞는 끼고 25% 탕이는 이제 그 이거 막 아이고 영양할 때 그 맞는 거예요. 탕이라 그래요. 탕. 25% 포도당. 탕. 포도당이라고. 노동당보다는 아니 저는 딱 보는 순간 최주연 예쁘다. 아니 이게 주민들이 노동당보다는 이 당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 예. 장마당. 오. 어머나, 이거 부족해요. 정답 확인합니다. 우와. 장마당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대단한. 옛날보다 이렇게 뭐 돈의 그런 좀 중요성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크게 더 일단 되고 하니까는 조금은 그렇게 형성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야. 맞습니까?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북한에서 사실은 이 노동당에서 준다는 배급 같은 거 이제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제가 있을 때도 배급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자면 어차피 장마당밖에 없어요. 장마당에 가야 먹고 살 수 있고, 노동당이 없이는 살아도 장마당이 없이는 못 산다. 지금 그래.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동의하세요? 예. 네, 저도 노동당 의원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노동당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13년대 배급을 한 3개월을 줬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처음에 4월 달에부터 시작했는데 보름치 주고 다음 달에는 7일 주고 다음 달에는 3일을 줬어요. 네. 원래 700g인데 북한에서 현재 노동자들한테 주는 식량이 450g이거든요. 옥수수. 그렇게 주고 3개월 만에 거사리를 이제 2kg를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거사리 2kg면 옥수수 30kg를 팔아야 팔아야 돼요. 거사리가 더 비싸요? 비싸죠, 당연히. 예. 네. 식량은 조금 주는 흉내 내고 네. 지금 더 빨아가는 거예요. 유흥교시 뭐 방치망 관철한다면서. 장마당이 없으면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내분들은 이제 같이 장마당에 나가서 하루에 쌀 1kg 내지 2kg 정도를 벌어가지고 예, 살고. 그 가정생활을 그렇게 유지하죠. 저는 1991년도 생이거든요. 1991년도 이후에 북한의 권한을 행군 IMF처럼 크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겪으면서 살았으니까 장사를 조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에 받았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교육을 저희는 뿌리 깊게 못 받은 세대고 그 이후에 그 시장이 조금씩 형성될 때 그때부터 그 통제 속에서 자라면서 지금은 2015년 약 군 25년간 장마당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당 없이 못 살겠네. 당연하죠. 장군이 아니라 장군님 없이 살아도 가수가 이 재래시장이나 무슨 마트 같은데 가서 보는 게 참 재미로 취미로 많이 다니는데 그 장마당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취미로 다니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서핑도 많이. 아, 그렇게 놀러 가서 뭐라고요? 충동 구매도 하고 많이 해. 쇼핑? 네. 아이 서핑도 하고 화장품 매장 가게 되면 돈은 없지만 생각지 않게 사게도 돼요. 보다 보면 그 혹시 장마당에 신발도 예, 네, 뭐. 신발도 지금은 형성 시장이랑 보게 되면 이제는 한국 신발이나 옷들도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신발? 어머, 예, 예. 신발이? 예.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상표나 이제 굴이 있으면 그걸 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신죠. 죄송하지만 나이 운동화 알죠? 있어요. 니켈이 있어요. 그 니켈. 여기서 자꾸 나이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 딱 보니까 니켈인 거예요. 니켈, 니켈. 그래, 장마당이 아니 그 매당이 네, 가설이 이거 니켈 신발 얼마였니까 어디서 왔냐고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래. 이 어디서 왔냐 그래 북한에서 왔으니까 아 이거는 우리는 니켈이라고 아니 우리는 무조건 이게 니켈이라고 아니 그 정말 그림 말고 우리는 나이 아니고 니켈 니켈 네. 맞아 맞아 네. 참 상표도 바뀌어서 가는 게 북한입니다. 한국 식품도 봤어요? 지금 황해도에 개성공단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 개성공단에서 지금 초코 뭐 팬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나와요. 비료도 나오고 예. 근데 그걸 팔지 못하게 단속은 하는데 그 주민들이 이제 같이 개성공단에 한 6만 명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일하는 주민들. 국수나 카레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죠 장마당. 카레도 있어요. 카레 있어요. 카레 해먹. 네. 거의 모든 음식에 어머니가 거의 다 넣어요. 카레를. 네. 카레 쇠고기 다 있어. 대한 인기가 그러면이에요. 오, 네. 조미료 미 하나는 없죠.
북한어는 만내기. 아주 그건 옛날부터 고랭이. 있었는데. 있어요? 네. 네. 정말. 아니 근데 한국에서 시장을 가보셨어요? 예. 그럼요. 자, 가봤어요. 한국 시장의 크기하고 장마당 어떤 동네에 있는 장마당의 크기하고 뭐 어때요? 크기가? 북한장이 더 커요. 북한장이 더 커요. 시장을 뒷목적으로 그, 지금 이기처럼 모란 시장 아쿠타 하나 계속 붙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쫙 뒤틀어졌다고 매달 쫙 예, 북한은 똑같아요. 아하. 네, 그 가게로 돼 있어요. 아. 가게로 쫙 매달 진열 됐어요. 근데 하루를 돌아 못 돌아요. 장마당이? 네. 북한에? 공시시장이 이처럼 모란 시장 크고 붙이고 불법이 아니에요. 크다고 하나요? 합법적이에요. 저희 순남시장은 합법적이에요. 자리를 다 정해진다. 순남시장은 합법인데 잠깐만요. 우리 두 분한테 여쭤보고 아니야, 저 시장 안 다녀본 분들이잖아.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이란 원래 농민시장이 오리지널인데 그다음에 그게 2002년도 경제개혁에 국가시장에 국가운영하에 뒀어요. 그래서 시장 관리소가 생겨고 이자처럼 이게 평양 통일거리 시장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큰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도움처럼 다 유계도 씌웠고 해서 진짜 큽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있는데 이거는 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아, 그럼 장마당을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속에서 장마당을 통해서 팔지 말라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자처럼 남한 것도 안 돼요, 원래. 남한 것이 없네요. 예, 남한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까지 팔리냐면은 다이너마이트까지 팔 팔린다면 안 믿잖아요. 다이너마이트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다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전기선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항상 얘기하던 뭐 메뚜기라고 메뚜기장. 예, 네, 뭐 그런 막 여기서 여기 했다가 저기 갔다가 막 도망다니면서 하는 그거는 또 다른 사람들은 불법 시장이에요. 불법 시장. 아메리카노. 네. 아니 지금 진짜 현재 북한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 규모가 커져 있는데 시장은 국가가 나서서 건설해 줬는데 거기에서 보안원들이 한 네 명 있고 담당한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국세청처럼 거기인데 사람들이 그 돈을 수입을 모아서 국가가 운영. 국가를 운영해주는 게 지금 장마당이에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처럼 메뚜기라는 거는 소지장을 말하는데 거긴데서 불법으로 뭐 약초 같은 거 판다. 이럴 때 당시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 다 규모가 잡혀서 어느 지역에는 뭘 팔고 어느 매대는 도매시장, 뭐 판매시장 이렇게 이제 다 자리가 매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데 장마당의 안에서 세를 내면서 장사를 해라예요. 근데 그 새가 아까워가지고 장마당 밖에서 몰래 새 안 내고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편의점 같은 건 없겠죠. 있어요. 편의점 많아요. 예? 예? 있어요. 엄청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그것도. 네. 어 진짜로요? 네. 편의점 있다고요? 빌란 잡파 거죠. 어압 진짜 싹 다 팔아요, 그죠? 우리 편의점이라 해서 수매 상점이라 이름 달았거든요. 맞아요. 그래 수매 상점이라 해서 상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4시간 편의점. 네, 24시간 돼 있는데. 24시간 돼요? 네. 네. 편의점하고 시장이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가? 네. 편의점에 가면은 국가에서 정해진 거니까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흥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가서. 그러나 시장은 판매자하고 우리 소비자가 마주서서 흥정을 해서 적합한 가격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본주의가 퍼지는 거를 지금 막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견제하죠. 그러니까 네. 왜 당국이 왜 견제하냐? 북한 시장은요,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커요. 네. 그리고 유통이 뭐냐, 절대 80%가 다 중국 상품이에요. 네. 아, 불법.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상품이 유통되면 국가 경제 관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예속되는 정도로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장마당에 파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도 하고 이자처럼 많은 그 규제를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최근에도 보면은 또 중국 돈 못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장을 계속 억제를 시키고 있는데 시장을 통해서 북한의 간부들도 결국 유착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시장은 홈이 난방인 거죠. 없애면은 패닉이 일어나고. 네. 그렇죠. 네. 자, 장마당 없이는 살 수 없게 됐고 거기 가야만 뭔가 쌀을 1kg라도 구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바로 이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송이 씨가 준비했습니다. 2015년 북한 학교는 월사금이 아닌 네모금 뭘까요? 정답! 예. 북한 학교는 월사금이, 그러니까 원래는 월사금이 아닌 연사금. 한 달에 내는 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아. 자. 북한 학교는 월사금이 아닌 화목금. 아, 웃긴데요? 재밌는데요? 저는 이제 단어만 봐서는 월사금 아닌
가야금 뭐 이렇게 가약. 자, 2015 북한 학교는 월사금이 아닌 일사금. 일사금. 연사금. 짜잔. 그럼 비슷하네.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는 매월마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월사금을 냈대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무상교육을 해준다고 돈을 안 받고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꼬마 자금을 내라고 매달마다 냈는데 이제는 매일마다 내요. 학교에 나가면 돈 내라고 해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 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인민군대 아저씨들인데 뭐 보낸다고 토끼 가죽. 그럼 토끼를 굴려야 되죠? 해바라기 씨, 뭐 피마주라고 아주깔인가요? 그런 것도 뭐 총기인가 뭐 그런 무기 사용하는데 정식 세금을 내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난 거 아니에요? 계속 뭔가 매일매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애들이 다 충당을 못해요. 그 가져오라는 대로 먹고 살기 솔직히 아무리 장마당에서 힘든데 매일매일 먹고 살기. 그러니까 못 가져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막 저녁까지 벌 세우고 막 이런 게 진짜 어머.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어요. 은하 씨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똑같았는데 다른 계절도 다 힘들지만 특히 겨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나무를 떼는데요. 그 나무를 다 학생들한테서 충당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잘 사는 집은 상관없지만 좀 서민들은 자기 집에서 진짜 불 뗄 나무도 없는데 학교에 바칠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학교 가면 선생님 한 5번, 6번 내지 갖고 올 때까지 집에 보내요. 어머. 근데 끝까지 나무가 없어서 못 갖고 오면 그다음부터는 선생님 눈에 딱 찍혀서 동원 나갈 일이 있으면 못 가져온 애들은 1순위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에서 말하는 월사금이나 똑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유음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철 이런 거 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걸 낼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밥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가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못 내면 그런 걸 잘 못 내는 애들을 불러내요, 따로. 그래서 밤 정말 늦게까지 학교에서 가다 놓고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그 학교 주변에 뭐 콩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콩밭을 가꾸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질려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게 되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죠. 이제 그 은하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나무랑 못 내면 제일 추운 쪽으로 막 앉히고 막 거달프게 만들어요. 학교 그리고 학교에 꾸리기 가져와요. 하는데 돈 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뭐 만 원이면 만 원씩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 그걸 뭐 돈 낸다고 해서 그 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뭘 바치는지 내가 한번 쭉 말해보래요. 진짜 바치는 게 이제 말하는 거 바지 알죠? 종이 바지, 바철, 파니움, 파동, 아빠 이제 파고무, 그 아빠 새열기, 뭐 부채마, 삽주, 고사리, 뭐 그 시오. 그 열매라고 생긴 거 양초식 다 바치러 그냥 학생들이. 여기에 교사였던 분의 남편이 있어요. 어머. 아 그래요? 네, 그분의 얘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강력. 아 진짜? 아내가 교사하는 거 보니까 매일이다시피 봄철에는 고사리를 뜯어서 학교에다 바치라 길고 결국 가을에는 이러지 옥수수를 뭐 몇 킬로 주워가지고 또 바치라 그거 이렇게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다 뭐 고사리를 뜯을 수가 없어요. 산에서 그 많은 양을. 그러니까 말랑 고사리 1킬로면 조정 고사리 10킬로 양을 뜯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선생들은 낱내기를 하죠 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500g을 바치라 했다면 선생은 700g을 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래야 200g을 가져오죠. 네. 가지고. 그렇죠. 그래야 선생도 먹고 살잖아요.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학교에 내야 되는 게 더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그거 다 걷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뭐 파철이당은 뭐 군대에 맞아 무기 만들고 이런 데로 보내고 덩도 이제 당자금 이런 쪽으로 보내고 더 이상 거둘 것도 없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좀 작았어요. 저희 학교는 근데 새로 짓다 보니까 연구실을 먼저 짓기는 했는데 안에 수리를 못했어요. 근데 애들은 학생들은 얼마 안 되고 몇 명 안 되고 거기 비용은 많이 드니까 한 사람인데 이렇게 적용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도 인민반에서 오버이 수령님 그 연구실 그거 하는 데서 정성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무조건 꼭 내야 된다고 인민반장도 와서 얘기하면 어머니 그럼 당연히 내야죠. 근데 어머니도 인민반에서 내요. 막 네. 아버지는 아버지 돼서 내고 돈 도대로 지금 하면 어머니가 엄마 많이 힘드시니까. 아니 저 의무교육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이거 이렇게까지 뜯어가면서 할 바에는 차라리 딱 정해서 수입대로 내게 하는 게 난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이제 11년제 의무 교육을 하다가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1년을 더 연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을 1년도 연장해서 12년제 의무 교육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지금 바꿨는데 지금 자꾸 월사금, 일사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원래 해줘야 되는 국가 학교 운영 자금.
최근에 이제 경제난 때문에 학교 운영 자금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 자금까지 다 학생에게 다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국가원 다 이제 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의 충성 외화벌이나 충성 자금 이걸 할당량을 학교에 줘가지고 이걸 무조건 하게 하는 것이죠. 말이 무상교육이지 계속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중대장이 준비했습니다. 김정은이 떴다. 네모를 바꿔라. 너무 간단하죠. 김정은이 떴다. 표정 어떤 표정을 막. 와. 김정은이 떴다. 저는 자세 바꿔라. 자세. 자세. 김정은이 떴다. 새 옷으로 바꿔라. 새 옷으로 바꿔라. 너무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봐. 아 바꿀 게 많으니까 싹 바꿔라 아니에요? 혹시 싹? 군인을 바꿔라. 뭐? 군인 바꿔라.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 김정은이가 현지도 간다니까 현지도. 현지도라는 게 군부대로 돌아본다는 소리예요. 한번 오면은 보는 게 벌써 군인들 본다니까. 근데 군인들이 먹지 못해 비들비들 하는 군인들은 같이 뵐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훈련하는 것도 봐야 되니까 다른 군부대에서 몸 좋고 훈련하는 군들 뽑아오는 거예요. 하나 둘. 어머. 그래 이런 체육 몸 약한 군인들은 막 창고 같은 데 가다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한 보름 휴가 준다고요. 여름 휴가 주자면 뭐 선물 같은 거 주고. 저희는 그 사단 여단마다 가면 김일성만을 모시기 위한 중대가 따로 있어요. 사적 중대라고 출신 성분과 또 뭐 체격 같은 거 다 봐서 데려가거든요. 근데 김정일 때부터는 선군 정치하면서 김정은도 그랬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부대 갑니다. 준비한 중대가 아니라 이미 중대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부대 군인하고 바꿔 놓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야, 왜 바꿔요? 김정은이 알면 안 되니까? 알면 안 되니까 그래. 말르고 김정은은 항상 갈 때마다 군인들 그렇게 체격 좋은 군인들을 보면 아, 다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겠네요. 아니 일정이 그게... 그 심려를 끼쳐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만족을 느끼게 된다. 김정은 그러니까 만족. 한마디로 이 군인을 그 바꿔치기 하는 거네. 그럼 송수련 씨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럼 바꿔치기 하는 거 봤어요 혹시? 솔직히 공사하는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허약 걸리고 막 진짜 잠 못 자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이렇게 힘들게 험한 전성기를 계속 오시는데 16개 치면 안 된다고 군인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군인들을 몽땅 다 이거 군의서 다 욕고 우리 군의서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 다 그럼 나가라 해가지고 그 언제서 같이 촬영해가지고 제가 두 번 촬영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이제 그 키가 180이고 몸 70kg 엄청 멋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허위국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멋있는 간부들이 오더니 저희 삼촌 비롯해서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을 막 뽑아가지고 차에 태우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갑자기 막 군복을 주면서 바꿔 입으라고 해서 바꿔 입고 이쪽 있다 보니까 갑자기 김정 그때는 김정 장군? 예, 오셔서 막 이렇게 이제 뭐 기념 촬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색하죠, 김정일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 좀 그렇네요. 오셔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념 촬영 끝난 다음에 돌려 보낼 때는 선물도 주고 여기서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초대장 찍고 휴가도 보내고 엄청 배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허약 걸린 사람들 그냥 김정일 앞에 나서잖아요. 심력 끼치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너희 뭐 했어? 그렇지. 네, 이렇게 지적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목나라. 자기가 잘못한 거지.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보세요. 정민우 씨는 김정은을 만날 일이 없었겠어요? 왜요? 작잖아요. 아, 앉아봐요 내가. 우리 중대 100명인데 100명이서 내가 열성과라는 데 가서 열성과라는 데 갔다는데요. 키가요? 거의 내만해요. 내만하고 내보다 작고 이래요. 오빠 솔직히 가긴 말이야. 오빠 키 작잖아. 앉아. 야, 오빠 솔직히 가긴 말이야. 오빠 키 작잖아. 앉아. 170이 아니 되게 민우가 171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우가 안 돼. 171까지는 안 돼요. 68은 잘 된다 오빠. 아까 67이라 했잖아. 68인데 어? 너 형이랑 형이 그러지 마. 제발. 아니 민우가요 그 큰 키는 아닌데 작은 키는 아니에요. 남자 키로는 보통 키예요. 자 그러면 리혁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민우 씨 키 작은 키는 아니에요. 보통 키. 아 저 북한 남자들 특히 군인들 키가 대충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 160. 제 키보다 작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큰 키였어요? 저는 중키에 들어갔어요. 중키. 몇 인치인데요 키가?
제가 165인데 중간이에요. 이게 사실 김주성 선생님 같은 분은 드문 건 드물어요 진짜로. 네. 그 큰 사람 몇이 없어요. 지금 나온 애들 다 작아요. 네, 권한 행군 겪으면서 이렇게 한창 자라야 될 발육 성장을 해야 될 기간에 진짜 먹지 못하고 풀뿌리와 그런 그 성인구 껍질을 뺏겨서 해. 소나무 껍질을 뺏겨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나이 때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우리 부모님 때나 아니면은 후에 우리 강행군은 겪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은 현재 아이들은 커요. 우리가 군대 나가는 게 이제 북쪽에서는 17살 뭐 18살 일 때 나가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특히 그때가 제일 성장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군에 딱 갇혀서 식생활 완전 최악. 거기 딱 갇히니까 성장을 더 못하는 거죠. 예, 이렇게 체격이 왜소한 군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 군인 입대 조건까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정권 4년 차 현재 북한 인민군 입대 조건에 대해서 우리 이소연 씨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만각 공식 군사 브레인 저 이소연이 북조선 인민군의 입대 조건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 인민군에 입대하기 위해선 남성의 키가 150cm, 몸무게 48kg는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청년들의 역량 상태가 좋지 않아 성장이 더뎌졌고 인민군 입대 기준은 키 148cm, 몸무게 43kg로 한 단계 더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고난의 행군은 성장만 늦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율은 극심히 저하되고 유아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의 입대 시기인 2014년, 즉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인민군은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됐고 이에 김정은은 군 입대 기준을 또 한 번 조정하게 됩니다. 어머. 바로 키 142cm만 되면 입대가 가능하도록 인민군의 입대 기준을 확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너그런 입대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교 인민군의 수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던 북한. 결국 김정은은 2015년 올해 아주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이구. 기준 없어. 모든 기준 철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은 총만 들 수 있다면 무조건 입대하라고 지시하며 군복무 기간까지 1년 연장. 총 11년을 복무해야 만기 제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까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무조건 입대해 7년의 군복무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 4년 차 현재까지 인민군의 입대 조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젠 잘 아시겠죠? 너무 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북한군의 숫자가 한 117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90년대 초반부터 300만이 이제 아사할 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애들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2000년대 들어서니까 군대 뽑을 숫자가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157cm가 되는 그 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숫자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낮춰가지고 뽑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군대에 데려가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1년 동안 먹여주고 뭐 해가지고 키운다고 하는데 뭐 군대 가면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망가지다 보니까 완전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남자 군인들이 부족해서 요군들을 좀 이제 뽑아가지고 요군 수를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보충. 예.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그 서해 어떤 함대에 방문했는데 그때 김정은 옆에 찍은 군인이 거의 초등학생 같이 딱 보였습니다. 맞아. 그때. 맞아요. 예. 예. 최근에 웃긴 게 뭐냐면 2월에 김정은이가 사군단이라고 해서 전방부대거든요. 이게 황해도 해주에 소재를 하고 있는 전방부대인데 거기에 시찰을 했다가 이 백두 훈련 열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예전에 할아버지가 쌓은 것 같은 그런 정신으로 해서 얘네도 훈련을 시키라 해서 봤는데 이제 좀 그런 키가 작고 영양 상태 딸리다 보니까 100일 동안 영양 보충을 시켜라 뭐 이렇게 가지고 해서 영양 보충을 시켜서 몸무게를 60kg 그다음에 키를 170으로 만들어라고 이런 과업을 줬다고 해요. 이게 아주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무슨 꼬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소연 씨나 사실 유현주 씨 같은 경우는 강연이라는 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를 갔을 때 약간 놀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장병들 보고 나왔을 때 그냥 보통 170 이상은 다 되고요. 그 체격이 너무 건장해가지고 미약감 같은 게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북한군에서 정신교육을 할 때 남조선 계례군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 애들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늘 그 체력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실물을 부대에 가서 딱 마주치니까 야 북한군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현주 씨는 근데 어땠어요? 북한 군 출신 분들도 강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부대에 가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 부대에서 쓰는 그 짬밥이라는 걸 먹잖아요. 야 이렇게 살려고 좀 군사복무야 20년도 와갔다야 이래가지고 거기서 겨우하는데 여러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대가 너무 좋지만 네,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군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남한 세력의 최윤미 씨가 주세요. 2015년 북한 병원은 무상 의료 아닌 네모 의료. 이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던 이야기인데요. 네. 정답이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간호사분들 오셔고 막 그랬을 때 약도 없고 뭐 정말 환자는 있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막 그래서 혹시 민간 의료 이쪽으로 막 그런 게 아닐까. 민간 의료. 민간 의료다. 네. 북한 병원은 약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 의료가 아닌 무약 의료. 아, 생각을 못했네. 아, 최고다. 무약 의료. 진짜. 약이 없어. 무상 의료가 아닌 네. 유상 의료. 유상 의료. 그건 너무 쉽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들어간다. 네, 너무 쉬운. 말로는 무상 의료를 표방하지만. 비슷하긴 한데. 네. 이거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다르네. 그건 자각 의료? 자각 의료. 아,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뭘 이렇게. 나는 여기가 아프다. 자각 의료. 정답은요? 정답은 뇌물 우려입니다. 이거 아, 생각을 못했네. 뇌물을 줘야 되는구나. 뇌물 우려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까지도 다 현대화하라고 이제 방침을 내렸어요. 네. 제가 있던 병원에서도 이제 그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2층을 지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부담을 내리니까 그 돈을 이제 간호사나 의사들은 환자들한테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나 치료받을 때나. 주민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때 이거는 무상이 아니라 뇌물 치료제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막 의견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절액 예방 주사 놔줘요 안 놔줘요? 놔줘요. 아기들한테만 놔줘요. 아기들 놔주죠. 북한에 최고로 많은 게 결핵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외국에 그러니까 유엔에다가 말해갖고 이 뭐지 이거 결핵 주사를 가져다가 일체 100% 결핵 예방을 해준다면서 먹다 결핵 균을 다 넣어줬어요. 방지하게. 의료 원조를 받았고. 의료 무조건 의료 혜택이에요. 다. 결핵 간염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내고 맞을 수가 없는 약이 아니에요. 무조건 무료예요. 이거 원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분명히 내려오는 의약품이 있을 텐데 네. 그거 다 어디 간 겁니까? 그 동구권이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의약품을 동구권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온 건 아니고 교류했죠. 근데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에 모든 의약품은 이제 달러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없으니까 이걸 네.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이제 그 최소한의 의료품을 수입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각 병원별로 고위 간부들만 이제 비상약으로 쓸 수 있는 약만 사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방치하다시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약이 없으니까 장마당에 가서 그거 약을 들고다가 이제 우산을 처방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이런 그 국제기구에서 들어온 의약품도 원래는 각 도나 지역마다 그 의약품 관리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품 공급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할당이 되면은 위에서 이거 갖다가 각 병원에 나눠주라면 안 줘요. 자기가 먼저 가지는 거죠. 그리고 병원하고도 딜을 합니다. 자, 니네 이번에 주사기를 100대 줄 테니까 주는 걸로만 서류상 꾸며놓고 후에 걸리면 안 되니까 50대만 주고 50대는 자기가 갖는 거죠. 병원도 갔죠. 병원에 오면은 간호사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병원 원장이 있고 당비서가 있어요. 당비가 다 착복을 하다 보니까 수술 환자가 실제 수술을 하러 가면은 의사가 이렇게 메모를 줍니다. 자, 당신 수술해야 되는데 뭐 항생제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거즈까지 다 사오라고 하거든요. 시장에 가서 사와요 그걸. 야, 결국 그렇게 다 착복한 걸 시장에다 내돌려서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호사하다 오신 최윤미 씨. 우리나라 병원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병원에서 다 챙겨주면서 그냥 간단한 감만 처리하면 되니까 3천 원 아니 뭐 네네 몇천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약을 다
그냥 먹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의료보험이죠. 저는 병원에 가는데 일단은 거기 그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정말 예의를 붙이는 거예요. 다 동지 동문데 우리 보고 뭐 성인님 여기 뭐 몇 번 이렇게 그거 표적지를 딱 뽑아가서 네.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몸매가 예쁘고 이 말이 예쁘고 모든 게 다 예뻐요. 그 병원에 가면은 저는 병원에 하나만 대한민국 최고예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충격 증언 우리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 사진연. 우리 아메리카노 현숙 씨가 네 네모 네모랑 아 이제는 지겹다. 오, 지금 너무 어렵다. 김 부자가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대를 물려오면서 하는 설인데 이제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 말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아 무엇일까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지겹다. 아니 근데 알았다. 강성대국 백두혈통 이제 지겹다. 아~ 오~ 저는 아까 네. 김정 씨가 했던 그 얘기 속에서 저는 답을 찾았거든요. 뭐 찾았을 것 같아 왠지. 대를 이어 충성 이제 지겹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제 지겹다. 정답은요? 네, 했었어요. 네. 이 밥에 거기도 이제 지겹다. 이밥에 네. 너, 아니 아, 먹고 이밥에. 싶은 거 아닌가요? 지겨워요? 왜 이밥에? 아니 물론 먹고 싶지요. 그러나 김일성이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이 밥에 거기국에 거래둥 같은 기아집에 비단 옷을 입히는 게 서원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김정일도 역시 수령님의 유흥교실을 간철해야 된다. 이것 이 구호를 내걸었어요. 근데 김정은도 역시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걸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도 한 개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마음 아픈 네.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서. 굉장히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오죽이나 지겨우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거 지겨운 얘기죠. 농촌에서는 지금 3월, 4월이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쑥을 먹어요. 근데 쑥을 먹어가지고 중독이 와요. 쑥 중독. 그러니까 쌀을 넣고 먹어야 되는데 쑥만 먹다가 보니까 쑥 중독이 와서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다리랑 이렇게 퉁퉁 부어요. 시내는 그래도 장사를 해서 끼끼마다 먹을 수 있지만 농촌은 농사가 안 되면은 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한 개 리에서 한 10명 정도. 제가 볼 때는 저게 이 밥에 고깃국 이제는 지겹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안 속는다라고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는 돈을 속을 수 없으니까 탈북을 한 거거든요. 김일성 뭐 평생 서원이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김정일 시대에 와서 딱 고난의 행군이 닥치니까 고난의 행군도 이름 붙인 게 그거예요.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조그만 허리띠를 조이자. 해서 또 속았거든요, 중성하면서. 글은 잘 만들어. 제가 어릴 때 68년도 저 태어나가지고요. 한 77년도 그 제가 수용소 가기 전까지만 해도 평양 시민들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지방 사람들은 이제 쌀밥을 못 먹었죠. 근데 지금 북한이 이제 변화되면서 시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기 입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한 끼에 몇백 불씩만 먹고 있는데 못 먹는 사람들은 정말 뭐 하루에 진짜 풀죽도 못 먹는 이런 이제 굽빈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 수가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뭐 한국의 재벌 이상으로 잘 살고 있고 이 바닥으로 갈수록 너무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걸 진짜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수련 씨. 아빠 생일날은 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 생일이나 제 동생 생일, 제 생일은 저 진짜 학교 때 생일을 못 세봤어요. 진짜인데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작년에 첫 생일을 하나원에서 셌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하나원에서 생일 살 때 너무 울었어요. 진짜 막.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몇 월이에요 생일이 몇 월?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 요 며칠 전에 생일 세는데 담비랑 친구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아니 그런데 그렇게 그게 눈물이 났어요 생일날. 아 그때 제가 생일 전날 막 생각한 게 아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같이 저녁에 자고서 막 한 끼 그냥 진짜 제가 군대 나가서 제대 되면 내가 무조건 쌀농사 내가 무조건 줘서 엄마한테 진짜 생일 한번 세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넘어올 때도.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제가 쌀 3kg에다가 쌀 3kg도 안 돼요. 그 정도에다가 그러니까 내 거 나한테 군품 있던 걸 다 팔고 그리고 남의 집 진짜 빨래 그러니까 빨래 입고 그리고서 쌀이랑 뭐 이렇게 세서 엄마 생일 착 전에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 대문 밑에다가 그 구멍에다 이렇게 여놓고서 제가 나오면서 엄마 미안한데 내가 진짜 열흘만 딱 열흘만 중국에 갔다가 우리 엄마 내가 생일은 무조건 진짜 다시 한번 세줄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는 영향 못합니다. 엄마한테 한마디 이렇게 남길래요? 엄마 나 이번에 생일 진짜 뭐 처음으로 진짜 너무 좋게 그냥 생일 케이크라는 거 올해 처음 불어봤어요. 근데 기분 되게 묘하대. 엄마가 같이 해줬으면 그냥 막 비둘기국이라도 그때 같이 먹었던 게 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너무 힘들고. 근데 엄마한테 생일 한번 세줬는 게 나한테 소원이었대는데 내가 생일 너무 혼자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이제 제삿날 내가 꼭 한번 무조건 엄마 제사 생일 해줄게요. 어머니 땅에서라도 배고프다 소리 하지 말고 춥다 소리 하지 말고 꼭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지금 또다시 이산가족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삼부자가. 아, 저도 북한에 딸이 있는데 아, 네 살이거든요 지금. 제가 두 살 때 낳았으니까 지금 네 살인데 참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귀엽겠네. 한참 이쁠 때. 만날 수도 아이고. 없고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아빠 했을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네, 아버지. 말을 가지 떼가지고 차가서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지 대문에 와서 아빠 나왔어 이렇게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애기들? 네 무지하게 먹을 텐데 걔 뭐 먹을 거 뭐 주면 잘 먹었었어요? 아 애가 좀 똑똑하다고 봐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회사 갔다가 들어올 때면 아예 간식을 사곤 했어요. 근데 아빠 오는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아빠만 오면 먼저 달려나와서 저 가방 먼저 드세요. 간식을 먹게. 네, 간식을 먹게. 나도 그랬는데. 북한에서 해준다는 게 맛있는 간식은 못 사주고 자기 생활도 괜찮았지만 뭐 비싼 이렇게 그거는 못 사주고 사탕이나 과자가 전부인데 그거 먹는 것도 북한 애들은 최상이거든요. 밥 새끼라도 제대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한테. 그러니까 어른들은 입밥을 못 먹고 아이는 입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치 애들은 소화 문제도 있고 해서. 네. 그 애기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죠. 생각나시겠네. 저희가 그때는 하도 북한에서 부모 도움도 좀 받고 이러면서 생활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옥수수밥이라도 배불리 먹는지 모르겠어요. 현숙 씨는 왜 이렇게 또 물으세요? 저도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서요. 쌀밥에 고깃국 챙겨줄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저도 아들 있어요. 네, 아들 있는데 진짜 이 못난 엄마가 항상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고 좀 생활 전선에 떨쳐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으로 아이들을 생일 한번 온천히 이렇게 챙겨주지 못했어요. 돈을 벌어서 돈만 안겨줬지.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걸린 거예요. 정말 이제는 때늦게나마 해도 내 손으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전등 밑에서 밥상을 놓고 가족이 모아앉아서 웃으면서 저녁 한상 먹는 것이 진짜 소박한 소원이고 꿈이에요. 북한 여자의 일생. 여자들이 없으면 나라의 한쪽 그립바퀴가 없다. 벽돌 찍고 흙집 등으로 나오고 대문도 다 만들어봤고 울타리도 제가 다 박아봤고
남자들도 일을 하죠, 북한에서. 그 잘 안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여자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 아니, 상관 못 가겠는데. 도대체 쌀밥의 고깃국은 언제 북한 주민들을 먹게 되는 겁니까? 그날은 정말 오기는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